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수마가 핥히고 간 처참한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찬 비닐하우스는 마치 폐허처럼 변했고 거센 물살에 도로가 끊어지고 제방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히 대피소로 몸만 간신히 피했던 농민들은 이제서야 논과 밭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살필 수 있었는데 망연자실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가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주인은 물속에 잠겨 못 쓰게 된 수박들을 하나씩 들어올려 흙탕물을 닦아봅니다. 논산의 이 수박 농장은 수확을 불과 보름 앞두고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한순간의 비로 한 해 농사가 수포가 되자 농민들은 허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농민은 1년 농사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물이 빠지자 드러난 수해 현장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끊겨버린 도로와 유실된 거대한 제방의 크기는 당시 물살의 세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무너진 논산천과 금강변 제방엔 임시 물막이 공사가 급히 완료됐는데 말 그대로 응급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 복구된 제방이 기존보다 높이나 규모가 작아 비가 혹시 더 오면 무너질지 걱정입니다. 몸만 긴급히 대피했다가 마을을 다시 찾은 한 주민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 무리하는 게 조그만 틈만 있으면은 그냥 파고 들어가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거 분명히 터질 것 같은 느낌에. 인근 저지대 마을 일부 도로는 아직도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충남 도내에선 농작물 침수가 9,918헥타르에 이르고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된 곳도 411헥타르나 되는 등 1,300여 헥타르가 이번 비로 큰 피해를 입은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이어지고 있어 수해 현장에선 걱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역대급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큰 데다 범위도 넓어서 피해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조영진 기자가 수해 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소를 키우던 축사가 온통 진흙범벅입니다. 100여 명의 군장병들과 중장비까지 동원됐지만 쌓인 토사가 워낙 많다 보니 치워도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사나흘간 내린 580mm의 집중호우에 이 일대에서만 20개 동의 축사가 한순간에 잠기며 복구 작업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축사 안에 들어가서 이 작업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언제 정리가 되겠다 이게 없어요. 막막합니다, 솔직히. 인근 마을에선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였던 마을 회관까지 물이 들어차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입은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 복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을 맞은 듯한 청양군의 한 노인회관입니다. 가재도구 등은 이렇게 모두 물에 젖어 못쓰게 돼버렸고 성인 남성 키보다도 높게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며 온 동네가 물에 잠겼던 공주 옥룡동에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길가엔 집에서 나온 젖은 가재도구가 쌓여 있고 토사로 범벅이 돼버린 건물 지하에서도 군 장병 등이 물에 젖은 살림살이들을 지상으로 꺼내옵니다. 양수기까지 동원해 연신 물을 퍼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대피하러 해서 짐 싸놨었어요, 사실. 그리고 딸내 저쪽 오라는데 못 가지, 보트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다들 지금 뭐 몸살길 있고 다 병들 났는데.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에 복구 속도는 더딘 상황. 충청권엔 19일까지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복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퇴근길 무렵 충남 남동 내륙 지역부터 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대전과 세종에 호우경보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서산과 태안, 당진을 제외한 충남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예보된 비의 양은 100에서 200mm입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부여와 논산, 청양 등 내륙 지역에는 최대 3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폭우로 갑자기 하천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며 침수 피해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노선에 재개됐던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운행이 다시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세종시에 있는 경부선 부강 내판 구간을 점검하던 도중 선로변에서 일부 유실을 발견하고 전반적인 선로 상황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일반 열차 운행을 긴급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 이후 운행할 예정이었던 경부선 일반 열차 7회와 경전선 1회, 전라선 2회 등 10회 운행이 중단됐으며 KTX 이음과 수원에서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 열차 운행 중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들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피해가 큰 충남 시군들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도 피해 지역을 찾아 힘을 실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로 가득한 축사 옆으로 소들이 헤엄쳐 다니고 빗물에 잠긴 비닐하우스는 지붕만 빼꼼히 보입니다. 나흘간 최대 6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남에서 축구장 면적 15,000개가 넘는 1,300헥타르의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잠정 집계됐습니다. 도로 220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제방 등이 유실된 하천은 101곳이나 됩니다. 논산과 청양에선 산사태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공주에서는 1명이 물살에 휩쓸려 숨지는 등 이번비로 충남에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비 피해가 극심했던 논산, 부여, 공주, 청양 등 금강 주변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 문제를 좀 빨리 좀 이루어져야 그에 맞춰서 도와 시군이 같이 이제 제대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고 하다 해서. 수해 지역을 찾은 여야 지도부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공주 옥룡동 침수 피해 지역과 이인면 축사 피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했습니다. 청양과 부여 등 피해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읍면동 단위로 선포할 수 있다며 피해 지역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각 부처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간 문제로 분석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 긴급조사반이 충남과 세종 등 5개 광역지자체에 급파돼 선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에서 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합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면제되며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을 받게 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대전, 세종, 충남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호우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과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번 폭우로 백제의 역사가 깃든 공주 부여 지역의 국가 문화유산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주 공산성과 구석기 유적인 석장리, 무령왕릉 일대와 부여 부소산성 등이 물에 잠기고 훼손됐는데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한 곳인 공주 공산성.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수마가 핥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공주엔 지난 13일 이후 500mm가 넘는 비가 내려 공산성 누각인 만하루가 기와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만화루는 금강물이 빠지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렇게 일대가 온통 진흙으로 가득 차고 기와장이 무너지는 등 온통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로 옆 사찰에선 빗물이 넘어오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사실은 이쪽까지 넘어오는 그런 상황은 처음 본 거라 조금 긴장도 했었고 또 다른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인류 흔적이 첫 발견된 공주 석장리 유적도 발굴지가 침수되면서 관련 설명이 적혀있던 안내판들은 떠내려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유적이 발굴된 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64년도 발굴 이후로 처음으로 박물관과 유적 사이의 공간까지 수위가 높아져서 유물을 응급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꼭대기로 이동 조치한 상태입니다. 무령왕릉 옆 발굴지 두 곳은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기면서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백제 사비 시절 도읍이었던 부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소산성은 군수물자 저장창고였던 군창지 경계와 탐방로가 일부 훼손됐습니다. 조선시대 4명의 왕비를 배출해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여흥 민씨 고택. 행랑채 외벽이 강한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자 덮개를 씌우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번 폭우로 충남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7건. 문화재청은 이번 주까지 비가 이어지는 만큼 해당 지자체와 함께 긴급 조치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예산 범위를 확정해 피해 복구에 힘쓸 예정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홍수 조절을 위해 보령댐이 다시 초당 35톤씩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보령댐은 어제 오전 7시 40분을 기해 수문 방류가 종료됐지만 댐 수위가 다시 상승하면서 오늘 다시 방류가 시작됐고 보령댐 수위는 69.7m로 상시 만수위 74m에 근접해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댐 방류로 인명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하류 주변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많은 비가 계속된 가운데 세종과 충남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6곳이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제방이 무너져 큰 수해가 발생한 논산 원봉면 원봉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14일부터 방학에 들어갔고 청양 청남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은 등교 시간을 오전 11시로 조정했습니다. 이외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도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로 조정했고 세종시 종촌유치원도 누수로 오늘 하루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세종에선 유치원과 초중학교 6곳이 토사가 유입되며 피해를 입었고 충남은 공주 6곳과 서천 4곳, 천안과 서산 각 2곳, 청양 1곳 등 모두 17곳이 옹벽 파손 등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아산시 인주면의 한 패널 생산 공장에서 40대 남성 근로자 한 명이 코일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여름철 집중되는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관련 화재는 모두 77건으로 특히 습도가 높은 7월 발생 건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오래된 김치냉장고는 정기 점검을 받고 습기나 먼지가 쌓이기 쉬운 노출된 곳은 설치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